샤이니 좋아하지 말아. 새끼. 어, 은지원 씨도 좋아해요. 예. 어, 은지원 씨도 좋아해요. 옛날부터 좋아했어. 아니, 입맛이 맞으니까. 입맛이 맞아서? 어, 이게 좋아하잖아. 애 놀래. 랩 아니에요. 작은 나이 아닌데. 우리가 다 70년대 생이지 않습니까, 어쨌든. 70년대 생이에요? 예. 지원 씨 70년대 생이에요? 예. 뭐, 그것도 아니고. 나 80년대 생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매일 모습다니까 매일 해줄게. 그렇죠. 뭐? 최고죠. 사랑해? 아,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. 뭐? 사랑해? 아,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. 뭐야? 아 진짜! 아 진짜? 또 독특한 게 있어요. 어? 뭐지? 뭐래? 파프리카 파프리카 김치요? 김치 속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. 네, 그 우동에 들어가는 양념을 그냥 여기 안에 넣은 거예요. 야, 예쁘게 손이 먹으니까. 그렇죠. 아, 김치 이것도 커. 아니 하긴 안 매워. 크다고. 하나 더 한 번 더 잘라. 자. 정단 씨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거다. 짜. 네 언덕 이렇게 쎄 빠지게 준비해놨는데. 네가 좋아하는 만큼. 사람은 정성을 무시해도 그렇지. 한 번만 더 잘라. 한 번만. 어? 한 번만 더 잘라. 칼레를 넣었어 당장. 근데 칼레르세요. 항상 형 크기를 줘. 큰 거보다 작겠다. 안 짜, 이건 안 짜요. 다 안 짜게 생겼는데. 기가 막히지? 어때? 파프리카 김치. 근데 파프리카가 엄청 좋은 거야. 좋아요, 예. 맛있어요? 진짜 김치 맞네. 예. 파프리카 섞이니까. 파프리카 김치를 너 처음 본다. 어? 야, 잼 말지. 어. 아, 잼. 잼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자, 이거 무슨 호박잼이에요? 네, 단호박이고요. 네, 이거는요? 얘가 홍시. 홍시? 어? 네. 요게? 무화과. 무화과. 진짜 막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딱 보기만 해도? 떡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. 아, 이건 퓨전이네. 잼과 떡.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이. 옛날에 이거 겨울에 이거 구워가지고 그냥 배고플 때 에이, 간장 찍어 먹어. 꿀, 꿀. 아, 무화과잼, 무화과잼. 와. 신기하다 좀. 어. 야. 이거는 다마저 떡도 맛있고 집에 크래커 사오는 것은 맛있고 빵이 싸온 것도 맛있고 이렇게 맛있어? 무화과잼이? 어. 어, 그래요. 그 정도예요? 거의 나는 지금 빨갛잼 때문에 당도도 약간 떨어져서 네, 좋은 것 같아. 예, 너무 달지 않아. 향 안 달지? 예, 예.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어머 이거 뭐야? 잼이야. 저 무화과 잼 안에 다 발랐어 이거. 근데 그리고 아카시아 향도 넘지 않아요?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야, 요거지 요거지. 그 딸기잼 유협 수준인데? 그냥... 무화과랑 다르구나. 어, 저기 떡과 잼 장난 아니다. 직구매 할 때는 배고파서 견뎠거든. 맛을 보는 이 형님 달라붙. 이게 발동에 걸린 거야. 참을성 없어 형님. 빨리 한 입 퀴즈로. 골, 골, 골. 한 입 퀴즈, 렛츠고! 와. 정단 씨. 네. 그러면 첫 번째 한 입 퀴즈. 네. 뭘 먹여주실 거예요? 통 삼겹살 5분 구인데요. 된장으로. 하나는 바질에 바질 페스토를 바른 거고요. 하나는 된장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. 저건 뭐라고 먹어요? 난 여기 야채가 있으니까 같이. 도전! 자. 문제 드릴게요. 옛 백과사전인 성남 잡지에 의하면 이것의 이름은 고려가 망할 때 처음 잡힌 고기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뭐라고요? 뭐? 지원! 지어졌대요. 고망태! 고망동? 아니, 맨 앞에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. 옛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에 의하면 옛날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라는 게 있대요. 이건 책이라고 합니다. 송남 잡지. 잡지요? 네. 라는 뜻. 지원! 아, 처음 잡... 망붕어? 시원. 고대문어?
아니 지금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? 그거 네 이름을 쓰고 있는 곡. 멜치. 어? 멜치. 어?